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. 파닥파닥 철웅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, 얼마 전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서 달 100개라는 그런 하나의 키워드로 에피소드가 소개되었죠.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요, 달 100개 에피소드가 굉장히 슬픈 사연으로 방송이 되었죠. 어린 아이가 이제 달 100개를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동네 배 조업을 하는 삼촌들이 배를 타고 나와서 밤바다에 이제 달 100개를 엄청 수놓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. 자, 이 사진이죠. 지금 여름에 제주도 밤바다를 보시면 바다에 수많은 배들이 굉장히 밝은 빛을 내면서 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근데 이떠 있는 배들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. 특히 크게 두 가지 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여름에 관광을 오셨는데 제주도 밤바다 보면서 와, 이쁘다, 이쁘다라고도 하지만 이걸 또 알고 보면 또 재밌거든요. 또 유익하니까요. 제가 드리는 정보를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여행 온 자녀나 친구, 여자친구들한테 야, 저 배는 무슨 배고 저 배는 무슨 배야 라고 한번 약간의 지식을 자랑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요. 한치 배인데요. 한치는 주광성을 갖고 있습니다. 주광성이 뭐냐면요. 한치는 밝은 빛을 보면은 그 밝은 빛으로 이렇게 쫓아가요. 쫓아가기 때문에 한치잡이를 할 때는 굉장히 밝은 빛의 빛을 내면서 한치를 몰아넣습니다. 그 거기에다가 찌를 미끼를 던지고 한치를 낚는 방식인데요. 한치가 이제 먼 바다가 아닌 요 바로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바로 앞에 한 몇백 미터 안 떨어진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위치에다가 굉장히 밝은 불빛의 배들이 조목조목 같이 띄엄띄엄 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. 여기서 엄청나게 흰색의 강한 빛을 내고 있는 배가 바로 한치배입니다. 아시겠죠? 이제 이 설명을 듣고요. 이제 여름 밤바다를 딱 보잖아요. 아, 저게 한치배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.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수평선이 아닌 수평선 안쪽에 바닷가에 둥둥 띄어져 있는 배들이 한치배인데요. 이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그렇지 직접 눈으로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. 굉장히 밝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숙소를 불을 껐을 때그 밖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한치배의 불빛 때문에 커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만큼 굉장히 밝은 빛을 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렇게 강한 빛을 낸다, 한치배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저기 저 멀리 수평선에 딱 걸쳐 있는 배들이 몇 개가 보이실 거예요. 근데 이 배들은요, 한치배처럼 굉장히 밝진 않지만 약간 연한 주황빛 아니면 연한 노랑빛을 보이는 배들이 있습니다. 이 배들은 갈치잡이 어선입니다. 이게 갈치잡이는요, 요 앞바다 아니라 조금 더먼 바다, 근해까지 가서 대략 한 20에서 2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. 그쪽부터가 근해 시작인데, 그만큼 좀더 근해에 가서 조업을 해야 갈치가 잡힙니다. 그리고 갈치배가 그렇게 불빛이 약한 건 아니에요. 약한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도플러 효과라고 하나요? 적색 편이? 등등 멀리 떨어져 있기에 약간 노르스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기 수평선 너머에 노란 아니면 주황색 불빛을 비치고 있는 것이 갈치잡이 어선입니다. 자,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제주도 밤바다를 딱 보실 때 아, 저거는 한치배다, 저거는 갈치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렇게 짤막하게 약간의 지식을 알려드렸고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여행 왔을 때 하나의 추억거리, 그리고 하나의 지식, 정보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